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 토크입니다. 세계 3대 메가 이벤트 중에 하나인 월드엑스포 유치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2030 부산 월드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 시정 역량을 총동원하고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는데요. 2030 월드엑스포 개최 의미를 살펴보고 유치를 위해서 앞으로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자세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2030 부산 월드엑스포 범시민 유치위원회 오성근 집행위원장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정부는 지난해 국제 박람회 기구에서 이제 부산 월드엑스포 유치 의향을 공식 표명했습니다. 이는 2014년부터 부산시가 월드엑스포를 기획하고 추진해서 얻은 결과잖아요. 그렇다면 현재 2030 부산 월드엑스포가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지, 또한 앞으로 어떤 과정들이 남았는지 말씀해 주실까요? 우리 말씀해 주신 대로 부산이 이제 꽤 오래전서부터 우리 월드엑스포 유치를 하기 위한 그런 준비를 해왔고요. 이제 이게 국가사업으로 확정이 되고 이제 정부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올그 상반기 중에 그 국제박람회 기구 즉 BIA에 그 우리가 이제 공식으로 이제 그 유치 신청서를 이제 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 지금 정부하고 이제 부산시가 유치 신청을 하기 위한 그런 준비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네. 내년도에는 우리가 이제 BIA에 그 엑스포를 개최를 하게 되면 어떤 내용으로 할지 하는 그런 상세 계획을 담은 유치 계획서를 이제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3년도 이제 초에 그 BIA는 후보 도시들을 대상으로 현지 실사를 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부산에도 와서 현지 실사를 하게 되고 그 결과를 이제 토대로 2023년도 11월 말에 있을 이제 BIA 총회에서 회원국들 투표로 이제 개최지가 이제 확정이 될 예정입니다. 예. 물론 이 사이에 이제 저희가 BIA 총회에 참석을 해서 우리 부산 엑스포를 알리기 위한 그런 그 프레젠테이션도 몇번 해야 되고요. 또 이제 개별 회원국들을 이제 저희가 찾아다니면서 알리고 또 이제 우리 교섭을 하기 위한 그런 활동도 이제 전개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한 3년 뭐채안 남은 이런 일정이 이제 남아 있지만은 굉장히 타이트한 일정이고 또매 단계마다 준비에 대해서 상당히 굉장히 복잡하고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에 차질이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산시가 이제 정부하고 적극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예. 저희 위원회에서도 지금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앞으로 남아있는 유치 계획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2015년 출범한 범시민 추진위원회는 그동안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왔잖아요. 위원회의 구체적인 활동 내용과 또 성과에 대해서 짚어주실까요? 맞습니다. 저희 뭐 위원회는 출범을 해가지고 우리 이제 국가사업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100만인 서명운동 등 이렇게 이제 지역 시민과 지역 사회의 열기를 이제 중앙정부에다 우리가 전달을 해서 예. 국가사업화를 이루는데 이제 이익을 했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우리 국제 경쟁을 위해 가지고 우리 이제 시민들과 지역 사회의 엑스포 유치에 대한 열망, 또 의지, 또 우리의 역량 이런 걸총 이제 결집을 해서 우리 부산시와 지방 저중저 이제 중앙정부의 유치 활동을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지원하는 게 이제 저희 위원회의 이제 목적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를 위해서 우리 이제 부산 시민하고 또더 나아가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엑스포 유치 활동을 이제 알리는 이런 홍보 활동을 온오프라인 상으로 이제 하고 있고요. 또 앞전에 말씀드린 그런 유치 기획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 부산의 이제 과거, 현재, 미래 이런 부분들이 고르게 잘 담겨서 예. 경쟁력 있는 유치 기획서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지역 사회 지역에 있는 학계 또 연구소 그다음에 이제 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한 우리 이제 기업계 분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우리 그 유치 기획서를 만드는데 저희가 같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여기뿐만 아니라 올해부터 중등 교과정에 엑스포 탐구 활동도 하고 있고 또 액튜브도 발족해서 여러 맞습니다. 가지 유치 활동에 보폭을 넓히고 있는 걸로 저도 맞습니다. 알고 있거든요. 네, 여기에 또 가덕 신공항 건설도 빼놓을 수 없는 화제인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예. 엑스포 유치 최대 관건으로 그동안에는 관문공항 건설이 그동안에는 꼽혔었잖아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이번에 통과되면서 엑스포 유치에 한 걸음 더 다가간 것으로 보이는데 2030 월드엑스포 유치 신청을 앞두고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갖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우리 엑스포 유치 활동을 하는 데는 뭐큰 힘이 됐죠. 이런 도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 부분도 이제 중요한 경쟁 요인이 되는데 부산이 뭐
다른 부분에서는 상당히 경쟁력 있는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데 예. 참 아쉽게도 우리 이제 이 공항 부분 특히 이제 장거리의 접근성이라든지 또 공항의 이런 수용 능력이라든지 시설 부분 이런 게 좀 상당히 좀 경쟁력이 약했던 게 이제 사실입니다. 예. 그래도 이제 다행히도 우리 이제 가덕신공항 건설이 이제 이렇게 결정이 되고 또 가덕신공항이 들어서면 뭐 이런 문제는 뭐 일시에 다 이제 해결이 됩니다. 예. 되는데 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꼭 그렇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이 가덕신공항과 같은 이런 국제 수준의 관문공항은 엑스포 유치를 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다시 네. 말씀드리면은 가덕신공항이 된다고 엑스포가 반드시 엑스포가 100% 유치됐다 이거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엑스포 유치는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그 가덕신공항 유치를 하기 위해서 지역사회가 아주 그냥 열성적으로 온 힘을 다해서 이렇게 성공을 한 것처럼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도 또다시 힘을 모아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지만 엑스포가 유치될 수 있다. 라는 점을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알고 같이 뛰어야 되는 거죠. 네. 네. 가덕도 신공항 네. 특별법이 통과된 것은 호재이긴 하지만 네. 유치를 하는데 필요 조건이 이제 충분 조건은 네. 아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네. 입장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엑스포 개최지로서의 부산의 매력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부산이라는 이 도시의 인지도는 경쟁 도시인 이번에 러시아 모스크바도 네. 이제 네. 유치 의향을 밝혔잖아요. 네. 그렇다면 러시아와 비교했을 때 우리 부산 도시의 경쟁력이 조금은 낮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예, 예. 엑스포 개최지로서 부산이 갖고 있는 경쟁력은 어느 수준에 있다고 봐야 합니까? 네. 우리 경쟁력을 평가하는 건 이제 누구하고 경쟁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죠. 물론 예. 이제 모스크바에 비해서 뭐 국제적인 인지도나 이런 부분은 뭐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만 예. 그렇지만 엑스포는 이제 부산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국가 차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선은 우리 경쟁력을 볼 때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경쟁력이 있습니다. 네. 이제 대한민국이 경제력 또 산업 기술력 이런 부분에서 이제 굉장히 급성장을 하고 또 전 세계가 알아주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경쟁력이 있고요. 또 이런 글로벌 메가 이벤트 부분에서는 우리가 그 하계 올림픽 또 동계 올림픽 성공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또 월드컵도 한일 같이 해가지고 또 성공적으로 했고요. 예. 또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도 받고 있고 엑스포 개최와 관련돼서는 이미 우리가 대전 엑스포하고 여수 엑스포 물론 이제 그 월드 엑스포는 아니고 BI가 인정해주는 전문 엑스포지만 이 엑스포를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치렀다는 게 우리 이제 BI를 비롯한 엑스포 관계자들한테서는 아주 높게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예. 또 게다가 지금 우리 이제 한류가 뭐 전 세계에 또 이렇게 퍼져 있으니까 예. 이런 이제 국가 경쟁력을 바탕으로 이런 대한민국 안에 부산은 이제 두 번째 큰 도시고 그쵸. 또 더군다나 해양 수도이고 그리고 이제 부산은 우리 배구의 한 인구 천만에 가까운 그런 인구를 가지고 있고요. 또 부산도 이미 뭐 많은 국제 행사를 잘 치른 그런 그 경험이 있고 부산이 갖고 있는 뭐 교통 관광, 숙박 이런 인프라는 뭐 뒤지질 않습니다. 네. 거기다가 또 우리 가장 큰 강점은 부산은 지금 우리 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시민과 지역사회가 엑스포에 대한 유치에 대한 열망이 크고 예. 전폭적으로 지금 지지를 하고 있는 예. 이런 요소들이 굉장히 큰 경쟁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예. 이런 경쟁 요소들을 우리가 잘 엮어가지고 하면은 뭐 또 어느 도시가 나오더라도 충분히 한번 해봄직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넓게 봤을 때 국가 차원의 경쟁력으로 봤을 때는 부산이 경쟁력이 있다 이런 입장이신 그렇죠.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유치를 위한 남은 해결 과제에 대해서도 네.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유치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네. 예상되는 만큼 네. 과연 부산이 유치할 수 있을까에 대한 네. 우려스러운 목소리도 네. 나오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네. 앞으로 2030 월드엑스포를 부산 지역에 유치하기 위해서 네. 남아있는 과제는 네.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준비를 하는 데는 우리가 또 많은 걸 준비를 해야 되고 그게 다 이제 하나하나 과제가 되겠습니다. 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지금 시에서 되게 체계적으로 잘 이제 대비를 하고 있는데 네. 특히 이제 외부에서 예. 바깥에서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는 어떤 염려를 하시냐면은 우리 2025년도 바로 앞전에 있는 월드 엑스포가 가까운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이제 오사카에서 열리고 이게 같은 대륙에서 연이어 열리는 게 이게 과연 가능하겠냐,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이제 많이 하시는데, 물론 그런 부분들이 조금 그 염려가 될 수는 있습니다만은, BI 원칙상 이런
대륙 안배라는 건 있지가 않고요. 예. 이미 이전에도 같은 대륙에서 연이어 연 사례도 있고, 더군다나 오사카는 월드 엑스포를 같은 도시에서 두 번이나 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염려는 물론 이제 경쟁이 되면은 다른 도시들이 이런 점을 들어서 우리를 아마 공격을 할 겁니다. 예. 그렇지만 우리는 그에 못지않게 우리가 이제 2025년도 오사카에 이어서 인접한 부산에서 열었을 때의 어떤 전 세계가 가질 수 있는 강점, 예. 특히 이제 참가국들, 우리 이제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한 이런 참가국들이 다른 지역이 아닌 우리 부산에서 열리는 엑스포에 참가했을 때 본인들이 가져갈 혜택이라든지 어떤 유익점, 이런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제 지금 개발을 하고 이런 거를 이제 그 엑스포를 유치하는 데 쓸 수 있는 어떤 좋은 메시지로 개발을 해서 네. 쭉 설득을 하고 그러면은 뭐 전혀 그 큰 염려 없이 우리가 이제 경쟁을 해볼 수 있고 또 유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인접 괴최국이라는 점을 오히려 장점으로 그럼요. 승화시켜서 그럼요. 더 네. 좋은 쪽으로 끌고 네. 나갈 수 있다 이런 네. 말씀이신 네. 거죠. 네. 네. 그렇다면은 다음으로는 주제에 대해서도 한번 네.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네. 월드엑스포에서 이제 정해지는 주제가 또 네. 있잖아요. 네. 5월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유치 신청서를 제출할 때 최종이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네. 엑스포 주제 선정이 왜 중요한지 네. 또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 월드 엑스포에서 이 주제는 엑스포의 이제 대표적인 엑스포를 대표할 수 있는 얼굴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예. 또 엑스포의 이제 핵심 가치가 되기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왜 엑스포를 개최해야 되는지 하는 그런 명분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엑스포 유치 선 과정에서 이 엑스포 주제가 차지하는 그 역할이라든지 비중이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앞전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더라도요. 2010년도 상해의 경우는 이제 도시화의 문제, 도시화가 막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이제 Better City, Better Life라는 부분을 이제 주제로 가지고 왔고요. 2015년도 밀라노의 경우는 이제 식량 안보, 또 이제 안정적인 이런 식량 공급을 하는데 지구 환경과의 그런 그 상호의 어떤 이제 공생의 문제 예. 이런 부분들을 그 이제 담아가지고 이제 주제를 만들었고요. 또 2020년도 두바이의 경우는 모든 그 미래지향적인 부분들을 협력을 통해서 이루자라고 해서 이제 그 Connecting Minds, Creating the Future 이렇게 이제 각 도시마다 자기 특성에 맞는 예. 또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차별화된 주제를 가지고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대한민국 그다음에 부산이 이제 가장 잘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이제 엑스포 주제로 가져오기 위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많은 그런 그 관계자들 전문가들이 지금 모여가지고 주제를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 네. 뭐 거의 이제 그 마무리할 단계까지 이제 와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우리가 담게 될 부분들은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그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변화되는 우리 라이프 그 스타일이요. 예. 이런 부분도 이제 담겨가게 되고 네. 더군다나 이제 지금 우리 우리 온난화라든지 이런 이제 지구 환경이 지금 파괴되고 있는 이런 문제도 이제 아마 담기게 될 거고 네. 그다음에 또 국가 간 또 사회 여러 가지 계층 간에 다양한 격차로 인한 이런 파급되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하는 이런 이슈들이 아마 종합적으로 담겨진 그런 이제 주제로 우리도 이제 제시를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부산만의 특색을 담은 또 어떤 주제가 네, 나올지 네.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네, 네. 엑스포를 유치하게 된다면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네. 상당한 것으로 그렇죠. 알려져 있지만 네. 유치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또한 이제 엑스포 유치 이후에 네. 이제 주민분들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네. 것인가. 그것도 유치만큼이나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예. 엑스포를 유치하게 된다면 시민들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 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우선 뭐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우리가 많이 얘기되는 단기적인 기대 효과도 있고요. 또 우리 이제 엑스포를 계기로 지역의 이런 경제산업 생태계가 굉장히 변할 겁니다. 예. 그럼 이건 이제 장기적인 효과를 주고 이 부분들이 결국은 지역의 경제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의 삶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예. 부분들이 되는데 우선 직접적으로는 엑스포 유치와 개최를 계기로 도시에 더 많은 이런 교통을 비롯한 이런 인프라 수준이 아주 굉장한 정도로 개선이 됩니다. 이거는 뭐 엑스포 이후에 지역 주민들의 삶의 편익성을 높이게 되는 거고요. 특히 이제 엑스포 지금 부지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북항 이론 예. 이 부분은 뭐 지금 상태하고는
아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변화가 이루어져서 더 개발이 될 거라는 말씀이시죠. 친환경, 그다음에 우리 또 친시민 지향적인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서 시민들 품으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엑스포 개최가 되는 184일 동안에 많은 이제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시민들이 세계적인 그런 문화 공연 예술 행사를 또 향유를 하실 수 있고, 더군다나 엑스포에는 전 세계 한 200개 이른 국가와 국제기구 여기서 전시관을 가지고 참가를 해서 그 가장 앞선 기술 여러 가지 모양들을 전시 연출 공연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니까 이건 우리 그 시민분들은 안방에서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세계 여행을 하고 세계를 사는 모든 모습을 볼 수 있는 이런 효과를 얻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엑스포를 계기로 우리 그 청소년 인재를 키울 수 있는 교육 투자가 이루어지는 교육 효과가 어마어마합니다. 엑스포 현장을 보고서 미래의 기술 또 미래의 우리 인류가 나가야 될 방향 이런 부분들을 우리 미래 세대들이 현장에서 경험을 하고 교육을 하면은 이건 뭐 어떤 그 금액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그런 교육 효과를 얻게 되기 때문에 엑스포는 반드시 유치를 해서 우리 미래 꿈을 이루는데 예.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월드엑스포를 유치하게 된다면 네. 우리나라는 세계 3대 그 축제를 개최하는 그렇죠. 국가로 발돋움을 그렇죠. 하게 됩니다. 그렇죠. 올림픽과 월드컵 그리고 네. 박람회까지 맞습니다. 이렇게 개최하게 된다면 네. 위상과 브랜드 가치가 크게 향상이 그렇죠.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네. 향후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어떤 네. 대책들이 또 마련돼야 한다고 예. 보십니까? 물론 이제 우리 월드 엑스포 유치는 뭐 정부와 또 우리 시 이런 그 행정기관 또 공공기관이 이제 앞장서서 합니다만은 예. 그 실질적인 거는 우리 시민과 지역 사회의 적극적인 의지와 열의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국가 프로젝트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이제 기성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들이 같이 엑스포 유치에 동참을 하고 이제 참여를 해주셔야 되고 예. 이걸 뭐 우리 사회적으로 보면은 우리 뭐 지역의 기업인들 또 학계 언론 그다음에 우리 뭐 각종 단체들 뭐 문화예술 체육단체들 그다음에 각종 시민단체들 다 함께 같이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런 지역 사회 각계 각층의 이런 에너지를 다 모으고 이걸 결집해서 우리 부산이 얼마만큼 이 엑스포 유치를 간절하게 바라고 염원하는지를 국제사회에 이제 전하고 알림으로써 우리 이제 유치하는 과정에서 그런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고요. 네. 이런 과정에서 우리 지역 시민들께서 같이 좀 열의를 가지고 또 계속 참여를 해주시면 우리가 우리의 꿈을 이루는데 분명히 이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선제적인 대응을 하고 계신 모습인데요. 네. 그렇다면 앞으로 범시민 유치위원회의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네. 올 상반기에 저희가 유치 신청을 하게 되면은요, 이걸 계기로 좀 전체적인 붐업을 할 수 있는 우리 유치를 꼭 이루자 하는 그런 시민 결의대회를 한번 대대적으로 한번 해볼까 합니다. 물론 우리 이제 코로나 상황이 좀 이렇게 진전이 돼야 되니까 예. 그 상황에 맞춰서 이런 부분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엑스포에 우리 시민과 또 우리 전 국민들이 같이 지지를 하시고 동참하실 수 있는 그런 홍보, 온 오프라인의 홍보를 이제 지속해 나갈 거고 좀 그 상황이 개선이 되면 전국 단위를 저희가 찾아다니면서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부산에서 이렇게 이제 엑스포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같이 하십시다. 예. 라는 걸 이제 우리 현장에서 예. 홍보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 경쟁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같이 참여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10월에 열리게 될 두바이 엑스포에도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제 같이 참가를 해서 예. 국제사회에 같이 이제 알리고 홍보하는 활동을 할 거고 또 이제 내년 이후로 전개될 그런 국제 홍보와 유치교섭에서도 저희 위원회에서도 우리 많은 위원분들이 같이 아마 이제 참여하면서 엑스포 유치에 전면에 나서서 유치를 하는 이런 활동을 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분들의 뜨거운 열망과 의지가 잘 반영돼서 네. 유치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게끔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